손실극복 프로젝트 남아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종민 소장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스피드 종목 진단 수종진 이어가면서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수종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 264명 정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수종진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자, 수종진. 예. 네. 자, 2부 때도 저희가 종목을 뭐 다 결정해놓고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따끈따끈하게 갑니다. 네. 혹시 1부 때 안 됐다, 2부 때 또 올려주세요. 네. 안 그러면 저희가 위름 너무 많이 올려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네. 안 됐다, 다른 종목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진단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열려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수종진 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종목 맞아요.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SKIE 테크놀로지. 자, 이름도 긴데 손실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종목. 아, 이게 가격대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7만 8천 원입니다. 차트를 한참 넘겨야지. 한참 스크롤을 넓혀야 거의 2021년. 맞아요. 한 가을. 요 정도쯤이 첫 번째 그 도달 가격대입니다. 20% 들고 계시는데. 네. 우리 해피트리님께서 산 지가 한참 되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와, 오늘 이제 진짜. 9만 원의 거래를 마쳤으니까 네. 지금 손실이 49%, 거의 50% 되는데 네. 이게 그나마 손실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 그렇죠? 4만 원대까지 그나마. 내려갔었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여내면서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와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지금 이 반등이 계속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손실을 줄여내고 나와야 되는지 혹시라도 운이 좋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께 특별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볼게요. 네. 반종민 소장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일단 보유긴 보유인데 네. 좀 특징이 다른 보유다라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는 보유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보유입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죠. 네. 소장님, 보유는 보유인데 성격이 다르다. 어떤 보유인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그 매수를 하신 가격이 17만 8천 원, 그리고 20%. 네. 제가 보기에는 20%를 이전에 한 번에 들어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한 번에 들어가진 않으셨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역사상 지금 맨 그 2021년 5월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상장한 이후로부터 좀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일시적으로 내려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아마 그때 매수를 하셨던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20만 원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 이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 계속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아, 그래도 얘는 가겠지. 분리막이니까요. 네. 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좀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그 업황의 이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기대감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은 좀 상당한데 네. 그때까지 반영하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실 때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될 게 네. 지금 현재는 좀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따상, 뭐 따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하죠. 그 이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1년 전 안까지 신규 상장주들을 봤을 때는 항상 공모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모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모가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아, 이땐 좀 접근을 해봐도 되겠어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준도 있군요. 네, 그런 기준이 있고 사실상 저는 이제 그 상장한 기준 이후로부터 4, 10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4개월 뒤에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보호 해수 발음도 안 나와요. 보호 그러니까, 예수 물량. 네, 그쵸. 그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시점 때 이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1년 대기 시점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또 이제 10월 이전에 또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패턴들이 이전에는 좀 가능을 했었던 패턴인데 네. 지금은 이게 또 이제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아, 그래요?
지금 이런 기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SK 그 IE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이름이 매우 길지만 지금 주가도 많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10만 5천 원이면 지금은 오히려 공모가보단 아래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지 원래는 좀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17만 8천 원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갈 수는 있어요.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처음에 포인트 했을 때 좋은 기업 근데 결국도 이것도 근대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긴 호흡을 가지시고요. 긴 호흡을 가지시고 만약에 나는 조금이라도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 볼 수 있어 한다면 만약에 이제 뭐 수익이 나는 그 수익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계속 시도를 하시면서 평단을 계속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는 길게 봐주시면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은 일단 20%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계속 모아가시면서 평단을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평단을 낮추시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13만 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세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3만 원이 되는 시점대는 그때는 또 다시 재문의를 주시는 게 좋다. 난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은 손절은 의미가 없지만은 굳이 잡아야 된다 한다면 6만 8천 원 아랫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씩은 모아갈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아가신다는 생각을 가지셨을 때는 주식을 이 관련된 기업은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긴 호흡으로 평단 낮추기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의 전략이 될 것 같고 네. 시청자님께서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13만 원까지는 반등의 목표가를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멉니다. 멀어요. 이 매수가까지 네. 가는 게.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보유인데. 이제 이분이 살 때 네. 왜 기업 내용을 한번 뭐 하는 회사인지 네. 얼마 이익을 내는지 그럼 이 지금 현재 가치를 얼마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게 주식하는 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 인기 있는 거 그때 막 21년도 여기에 상장했으니까 그때 진짜 21년도 5월 달이잖아요. 그럼 네. 21년도 봄부터 20년도 말부터 이제 20년도 말에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중국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21년도 21년도 있다가 아주 좋았어요. 그 상반 괜찮았거든요. 다 대다수 주식이 그때부터 21년도 고점부터 다 대다수 빠졌다가 다시 갔는데 네. 양극성 가고 다른 거 안 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기 있다고 내가 그냥 아 저거 잡아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주식은 결국은 다 깨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90% 이상이 10년도 하면 주식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21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 이익이 나왔냐면 한 1200억 정도가 20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이익이 1260억인가.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23만 9천 원에 시가총액 17조예요. 시가총액 17조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하는데 이게 주식을 잘 나가면 산수는 기본 해야 되거든요.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사칙연산은 그죠? 이걸 못하면 주식 못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곱하기를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영업이익이 1200억 나면 곱하기 10배 하면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렇죠. 100배 하면 12조예요. 네. 야, 그럼 가치를 나는 150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50배로 보여주면 앞으로 성장하니까 그러면 1200억에서 50% 더 이익이 나온다면 그럼 1800억 나오잖아요. 네. 그럼 18조면 100배예요. 네. 100배를 그럼 산업 전망도 잘 맞는데 100배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고평가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럼 지금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러면 주식이 잘 갈 때는 100배고 200배고 그냥 가니까. 근데, 그러면 사놓고 있으면 차트를 보고 추세가 깨지면 바로 팔아야 돼. 이게 21만 8천 추세가 깨졌거든요. 네. 그러면 깨지고 나 20만 원 이하 깨지면 계속 저도 계속 매도 계속 하다가 매수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매수는 해도 되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7만 원대부터 시작 밑으로 내려올 때부터 거두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고점에서 거의 80% 빠졌는데 왜 80% 중요한 게 가치가 보면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오잖아요. 올해 200억 나오면 지금도 시가총이 엄청나게 높은 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 200억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6조잖아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2년 뒤에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나오거든, 25년도. 예, 예, 예. 그럼 3천억 나오니까 지금 20배예요, 6조니까. 네. 아, 그러면 한 30배 정도는 계속 성장, 몇 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분리 막 최고의 기술력은. 그러면 한 30배 보면 아, 2년 뒤 2천억까지, 3천억 나오면 3억 9조까지 가야 되거든. 그럼 지금부터는 50%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25년도 되면 아마 이 시장 9천 돌파할 거야, 아마.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갖고 가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만 주시고, 최소한 기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가 천 원짜리 무가 9천 원까지 급등했어요. 그죠? 네. 그럼 사람들이 굳이 꼭 사야 되면 사잖아요. 그죠? 뭐, 국거리가 하면 안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 좋은 거 많은데 굳이 비싼 거 왜 사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한 나는 본전까지 가면 팔겠다. 본전 다 갑니다. 2차 전지는. 이런 거 가요. 왜냐하면 SKIT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최고예요. 예. 마이크로미터라 그러죠, 두께. 네. 5 마이크로미터까지 세계 최초로 양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우리 SKIT 일본하고 분리망은 세 군데가 네.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안 되고 네. 저사용된. 그래서 유럽은 좋아지고 있었어, 다행히. 그래서 좀 나아진데 이건 유럽 보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이제 SK온에 네. 들어가는 분리막 미국에서 그렇죠. 이제 많이 생산되는 25년도예요. 네. 24년도 말부터. 그럼 그때부터 실적이 폭발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대로 가려면 지금 내려올 때 이제 요번에 조정하면 9만원대 갔으니까 10만원 찍었으니까 다시 한 7만원대 올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많이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보시고 일단 100% 왔잖아요. 36,000에서 9만원. 예. 아주 그러네요. 쉽습니다. 9만원은 만약에 밑에 사면 팔고 또다 한 30% 빠지면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양극지도 가다가 보면 30% 빠지고 다시 갔잖아요. 에코프로도 48만 갔다 30% 33만 갔다 가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해피트리 님의 종목 SKIE 테크놀로지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똑같이 이제 보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되게 좋고 뭐 앞으로가 뭐 훌륭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우선은 워낙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보유고요. 목표가 우리 소장님께서는 13만원, 손절가 68,000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7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이 조금 손실이 큰 종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잘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 좀 힐링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느 것이든지 저희가 방향성 다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상황이신지 구체적인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2부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주시고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를 내서 종목들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수종진 갑니다. 네. 네.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수종진. 수종진. 네.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자, 우리 한나송님께서 네. 셀트리온을 올려주셨어요. 아, 156,000원 10%. 오늘 사셨습니까? 아, 그 가격대인데 어쨌든 간에 합병 보고 들어가신 거고 조금씩 오르는데 매도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과 관련해서도 또 한번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었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셀트리온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오늘 2.3% 올랐는데요. 소장님,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예측은 못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이 합병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좀 많이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효과는 굉장히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셀트리온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3년 정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이 길어지니까 그거보다도.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월에 서정진 회장이 그 경영에 복귀를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고요. 예. 사실상 3월에 그 주주총회 하면서 좀 약간,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그 사과를 했습니다. 주주한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3사에 대한 합병에 대해서 그게 뭐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하니까는
더 이제 그때부터 또 주가가 또 떨어지기 그렇죠. 시작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보기엔 그게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센트리온 3사들이 자사주를 계속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그 합병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 좀 세트리온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은 제가 보기에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죠. 예,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런 지금 매수 방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세트리온은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PBM에 대한 이제 등재 관련된. 근데 이 등재 여부에 대해서 이달 말에 발표가 납니다.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났는지. 그렇다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러한 이슈들을 받았을 때는 세트리온에 대해 주가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서정지 회장이 3월 달에 그때 당시 때 얘기했을 때도 공격적인 M&A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제시를 해드린다 하면은 18만 원대까지 가는지 보자. 일단 18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큰 손절가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예. 최악의 상황까지 와가지고 했을 때 13만 원 아래 때 이탈을 하면은 그때 손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매매라면은 별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 전략, 하반기 모멘텀을 좀 기다려볼만 하고요. 네. 목표가 18만원, 손절가 13만원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스피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탱탱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놀라운데요. 16,000원입니다. 아,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고요. 한미반도체, 뜨거워지겠어요. 맞아요. 오늘 네.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4만 1,2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이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셨다고 해요. 그러셨군요. 이제 그중에서 10%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매수하신 타점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딱 한미반도체가 이 추세 딱 전환되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면서 수익을 지금 잘 챙겨가고 계시고 자 이제 나머지 10%를 내가 어디서 팔아야 유종의 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그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 먼저 53,000원 1차 목표 드리고요. 53,000원이요? 네. 5만대는 무조건 찍을 걸로 보입니다. 10배. 10배 장 2년 또 한 20배 정도 되고요. 네. 네, 20배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 한 7, 8만 원은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게 워낙 요즘 이 HBM 쪽하고 이렇게 해서 시세니까 아마 쉽게 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하고 사모펀드가 샀는데 네. 오늘 외국인이 공매도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왜 잡았을까? 네. 올라가면 뭐 누가 빌려주면 공매도 치면 돼. 안 빌려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AI, 제가 이제 AI 혁명 시대에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 AI 혁명 시대가 올해 1월부터 가격으로는 작년 원래는 작년 12월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 AI 시대고, 이제 AI 혁명 시대 올해 23년 초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게 엔비디아 가격을 보면 돼. 100달러로 그 저가 기준으로 시작점을 보면 돼. 뭐, 아, 그럼 저가가 엔비디아가 1000달러 가겠구나. 100달러 10배니까 1000달러 기본. 그러면 10배니까 다른 주식 중소형주는 당연히 10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다 10배가 가는 거예요. 이게 텐베거처럼 이제 네. 이 시세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양극재부터 시작하면 2016년도 2차전지 시작되면 한 다섯 종목에 100배가 나온다고 제가 계속 그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양극재 두 개, 양극재 세 개, 응극재 한 개, 그다음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이제 AI 혁명의 수혜주는 AI는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엔비디아에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요즘 AI 서버를 앞으로 확충을 합니다, 계속. 네.
매출액이 한 3분의 1 정도가 AI 쪽 서버의 매출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서버에 얘들이 서버를, AI 서버를 하려면 영상부터 그래픽, 동영상 저장도 막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리, HBM 메모리, HBM3 메모리랑, 네. 그 다음에 GPU, 네. 합쳐서 AI 서버를 만드는 거죠. 수요가 앞으로 폭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가 우리나라 장비, HBM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려면 그 장비가 한미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PCB고, 이제 기판. 네. 이건 이수 페타시스죠. 예. 그래서 헤즈케 하이닉스에 또 납품되고 저기에 TSMC라든지 거기서 또 그 GPU로 생산하니까. 네. 그러니까 고랜드 핵심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는 주식을 10년을 하게 되면 AI 혁명이 수혜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눈 감고도 10배를 먹을 수 있어요, 기본.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물리면 이번에 실적 나오면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예상보다. 그러면 안 나온다 보고 반도체 대해서 안 나오니까. 그러면 많이 안 나와서 많이 빠지면 그때는 이제 길게 보고 사도 되고. 지금은 사는 개인적으로 사신 분들은 보면 좀 비중 조절 하시든지 하면 될 거고. 일단 목표가는 53,000원 일단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분은 16,000원이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이익 난다고 팔면 얼마 못 벌, 20% 가지고, 여기 지금 16,000 샀으니 한 3배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3배 나와, 20% 가지고, 1억과 2천만 3배 나와봤자, 얼마 안 돼요, 이게. 중간에 벌써 팔아먹고, 10% 가지고 3배 먹어봤자, 30% 수익이에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다른 거 다 팔아서라도, 몰아가야 되는 거, 집중 투자. 그래서 지금은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가시고 내려가면 더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너무나도 잘 매수를 하셨고요. 마지막 10%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53,000원 잡아드렸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니님께서 올려주신 네. 덱스터인데요. 네. 이 종목은 아쉽죠. 아쉽나요? 사셨던 가격은 2만원대 초반이신데 오늘 잘 올라갔는데 잘 올라갔지만 여전히 매수가에 비하면 반으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사신 이후로 한 번도 그 매수가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니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지지실만도 하죠. 손절할까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서 매도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VFX라는 단어 먼저 떠오르는데 네. 덱스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어렵죠. 제일 네. 어려운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뭐 손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손절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추가 매수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되게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보기엔 비중이 10% 정도만 되신다는 게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포트를 좀 잘 구성하시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일 이제 올라간 이슈는 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그 산업 표준화 포럼에 발족을 했다.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정책적인 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서 좀 오늘 그 기관과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줬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산업적인 부분들이 이게 진짜 그 성장 산업이 맞을까라는 그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 포커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매출에 대해서 점유율이 뭐 급등을 했다. 뭐 급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러 간다라는 얘긴데요.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도 뭐 세액공제에 대해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이제 영화관도 뭐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그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래 못 기다리겠어요 한다면은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0%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그냥 일단 그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고 그냥 냅둬보자. 일단 고. 네. 일단 냅둬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만 원까지는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헤쳐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은 그냥 먼저 냅둬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VFX에 대해서 수주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냥 냅두자. 홀딩 상태로 냅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손절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땐 그냥 진짜 어차피 지금 그 손실 구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6,700원 아래 때 내려오면 그때 좀 손절을 감행하자. 그러면 진짜 기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6,700원 아래 때 내려오면 그때 손절. 지금은 일단 기다려보자. 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기다린 건데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시그널 같은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지금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나왔을 때 예,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모멘텀이 포럼을 그 표준화 포럼을 발족함 그러니까는 포럼이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연결된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11월에 나오는 정책을 두고 보자. 그러니까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부에서 큰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바이오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러니까 순수 바이오 쪽에 그만큼 지금 이전에 안 나왔던 것들을 한 번씩 가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러한 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업의 개인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좀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네. 추가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는 좋은 이슈는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예, 덱스터 우선 손절가 6,700원이고요. 정책 모멘텀을 기다려보자. 우선은 기다려보자. 안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제발 손절가까지는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저도 같이 바라봅니다. 네. 6,700원이면 손실이 너무 크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정춘희님의 종목입니다. 프로텍 진단할게요. 매수가 61,200원입니다. 비중 10%고요. 옆에서 이건앵커님이 하고 놀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종목이 진짜 이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놀랬고요. 근데 게다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요 꼭대기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예. 불안한 상황이에요. 간당간당한데 지금 예. 윗꼬리도 좀 길게 달리고 있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주식을 이렇게 막 3배 올랐거든요. 네. 3배가 올랐는데 5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저가 대비 3배가 왔네요. 그럼 다 왔습니다. 이미 단기에. 그래서 주식수가 1,100만 주라서 수량이 적은데 거래가 며칠 동안 3,400만 주 되면서 그냥 어떤 매집 흔적이 있죠. 매집 흔적이 있으면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1,000만 주 중에 유통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한 200만 주, 2,300만 주밖에 안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썩은 물량도 있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좀 작년에 잘 나왔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의 후공정 쪽은 특히 5월달 이후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으니까 수급만 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여러 팀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실적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다 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라는 게 항상 있는데 현재는 이미 올해 실적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굳이, 밑에 사서 있는 사람 괜찮지만, 지금 여기서 진입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반도체 다 안 좋으니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에 일단 본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고, 계속 가는 주식은 나는 밑에서 사고 싶은데 안 사, 조정받아서 사야 이렇게 다 보다 보면 결국에 빠질 때쯤 빠지면 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내 거 아니면 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10%라도 사면 그게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번에 만약에 갖고 있고 싶으면 58,000원 네. 정도를 지지선으로 네. 손절선으로 해서 보유하시든지요. 좀 더 간다면 한 78,000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는 살 때가 아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프로텍 진짜 너무 잘 가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실적이 나오면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탈출하는 전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복진님께서 HL만도 올려주셨는데요. 아, 이분도 예. 아까 전에 저기 덱스터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놀랄 예. 준비해야 되나요? 59,000원에 10%인데 사신 이후로 가격이 안 왔어요. 매수가까지. 예, 1년이 넘었습니다. 매수까지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매수하신 지 꽤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까지 좀 회복되나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러네. 되나 싶으면 내려가고
예, 지금 또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좀 지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이복진님의 HL 만도. 이거는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자꾸 희망고문 하는데, 예. 주가가. 예, 그냥 가져가셔야죠. 그냥 가져갈까요? 1년 기다리셨는데 좀 더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홀딩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59,000원,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장용이나 자동차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보는 시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5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크게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치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전망치를 굉장히 좀 높게 잡거든요. 좀 높게 잡으면서 오히려 하회했을 때는 뭐 실망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지금 전기차도 모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포커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손절보다는 때를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와서 48,000원 아래 때 구간을 잘 버텨주면서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추감해서 그 비중 동일하게 10%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당이 좀 많이 내려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은 박스권의 형태로 거의 한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쵸. 전체적으로 그 내려갔던 폭이나 상승했던 폭이 완만하게 지금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추세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48,000원 아래대만 48,000원대만 잘 지지만 해준다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주가가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네. 48,000원이 중요합니다. 지지 여부 보시고 조건이 있어요. 지지 여부 보시고 추세가 유지되는지 보셔야 되고 요게 두 개가 만족될 때 10% 추가하면서 단가 낮춰서 그 다음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뉴프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7,090원에 5%요. 7,090원에 5%? 알겠습니다. 네. 이 손실을 빨리 좀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단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5,000원대에서 지금 딱 찍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이 반등을 네.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언제 정도 사셨습니까? 한 달 반 됐어요. 종목은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이 종목을요? 근데 옛날에 저희 동생이 1,900원대에 저희가 샀어요. 동생은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까지요, 주식으로? 아니요, 같이 사가지고. 같이 사, 동생은요? 팔았어요? 팔고 수익은 조금 냈어요. 조금 내고. 네, 동생은 또 다른 거 샀겠네요. 다시, 동생은 그저 그냥 버려두고 저만 혼자 샀어요. 그렇군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시든지. 회사 내용을 좀 알고 사야지. 동생이 전문가다, 이거. 동생도 똑같잖아요. 나랑 뭐 별로 또 돈 못 벌었잖아, 주식으로.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주식으로 많이 번 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FPCB. 그럼 FPCB 예.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이제 FPCB 기판인데, 반도체에 들어간 거 있고요. 뭐 LED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네. 들어가는 거고, 또 뭐 태양광도 들어가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주식이 뭘까? 이걸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만약에 뭐, TV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여러 가지 있으면, 그 관련된 PCB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뭘 사야 될까? 가장 좋고, 앞으로 실적이 좋은 게 뭘까?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그걸 이제 보고, 다들 좋다더라. 그러면, 우리 좋은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언제 샀으면, 뉴프렉스 안 사고, PCB 업체인 기판이잖아요. 그러면, 이소페타시스가
사면 되는데 그거 많이 올라가니까 안 사고 이건 내려오니까 아니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샀어요. 근데 두 종 왜 골라? 한 종만 사시죠? 너무 일찍 팔아버렸어요. 아까요. 돈 되는 거 일찍 팔고 손이 난 것은 계속 갖고 있다. 물타고 언제 할까? 계속 이거잖아요.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적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21년도는 그 전에 적자 났거든요. 98억. 그러다가 네. 21년도 반도체 아주 좋았잖아요. 반도체 좋고 다 좋았는데도 15억밖에 못 내서 흑자를. 그러다 올해는 또 80억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반이에요 또. 근데 그래서 반도체도 아니고 특히 LED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들어가봐서 기판은 별로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잘 가는 거 샀다고 왜 그걸 팔아먹어요? 되는 주식, 올라가는 주식을 더 사든지 이유가 있어야 다, 그죠? 그리고 이 주식은 보세요. 1,000원짜리가 5배 올랐어요. 22년도까지. 그러면 적정 주가 이상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익이 반토막 났으니까 당연히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6,000원 깨졌어요. 이게 3,000원, 4,00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아마. 70% 정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판 다른 거 좋다고 이거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적을 받쳐주지 않으니까. 뭐, 관련된, 엔비디아는 이런 수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갈아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000원이니까 손해는 있지만, 기다리시면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잠깐 올라갈 수도 있다. 목표가는 저는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6,500원 정도 봐드리고 손절가도 해야 됩니다. 손절은 5,6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요. 확실한 주식만 좀 모아 이것저것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앞으로는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라고 조언도 함께 드렸고요. 이 뉴프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600원 잡아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프레스 봤고요. 네. 이번에 유튜브로 다시 오겠는데 우리 네. 블루 실장님이 하나 또 지르셨습니다. 뭘 지르셨을까요? 바로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이군요. 그냥 100%입니다. 100%. 100% 담으셨군요. 예, 근데 가격대가 네. 96,800원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이유가 아하. 없을 것 같다. 네. 그냥 궁금한 게 그러면 실장님 호재는 그럼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찾는 도중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대형사는 울고 ODM사는 훨훨 날아가는 화장품 시장 이런 것들이 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떤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에 굉장히 좀 화끈하게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가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로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를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마로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11만 원대까지는 일단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만 원대 되면은 비중을 한 70% 이상 매도하시고요. 비중을 70% 이상 매도를 하시고 12만 원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더 안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제품에 대해서 가격 변동 추이를 그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1분기 때 공시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 물가는 올랐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2021년 때 그 설화수에 대한 제품이 14만 원. 그리고 22년 때 14만 원, 그리고 23년 1분기 때 14만 원이에요. 가격이 동결됐죠, 계속. 네. 그 말은 즉슨 안 팔리는 이유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비싼 건데 이거. 그리고 네. 매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 16기, 17기, 그 18기 1분기 때 보면은 점차적으로 18기 1분기 때 지금 그 17기 했을 때 곱하기 4를 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로 뭐 증가를 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실적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도 이제 얘기 나온 것이 대형사는 울고 계속 울 겁니다. 그걸 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이 아모레 퍼시픽이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네. 기존의 화장품 뷰티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고 중국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거차오부터 해서 중국 쪽에 이제 그 중소형 제품 브랜드가 이제 많이 치고 들어왔고요. 네. 심지어는 그 중국의 화장품도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다라는 걸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탈 중국화를 하기 위해 그 뷰티 계열들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구간에 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예. 100%지만 그렇죠. 100%지만 매수 포인트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목표가를 생각을 하셨던 건 제가 보기엔 한 14만 원, 15만 원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보점이군요. 예. 네. 11만 원대 일단 70% 줄이고, 네, 줄이고 예. 12만 원대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게 투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얘기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11만 원에서 70% 네.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12만 원까지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카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뉴욕장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어제랑 비슷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계속해서 전략 후강으로 어제처럼 이 시간대 또 올라갔고 네. 요거 받아가면서 바로 기술주가 1%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강하게 가는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네. 뭐 어제와 비슷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긍정적인 기운을 이어받아서 내일장 준비하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